중국이 세계 최초로 우주에서 포유류의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계속해 배반포 단계에 이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주에서 인간의 생식 가능성을 입증한 것이어서 의미가 큰데요. 자세한 내용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일 발사된 중국의 스젠 10호입니다. 중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 첫 번째 과학 실험 위성인데 쥐의 초기 수정란 6천여 개가 담겼습니다. 이 가운데 위성 발사 4시간 전에는 2세포기였던 수정란 일부가 세포 분열을 거듭해 배반포 단계에 이른 것을 최초로 확인했다고 중국 측이 밝혔습니다. 앞서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중국 스젠 8호 등도 쥐의 수정란으로 우주 실험을 했지만 배반포를 만드는 데에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포유류의 수정란은 배반포 단계에 이르면 자궁벽에 착상하게 되고 이후 아기로 자라게 됩니다. 포유류의 생식 가능성이 확인된 것인데 이는 곧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주에서 인간이 대를 이어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태권 이민을 이후 능不能 생활, 생존, 胚胎의 발육은 연구 생명의 과정, 완전의 과정의 이거很好的 모형. 중국 측은 6천여 개의 수정란 가운데 몇 개나 배반포에 도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학계는 쥐 수정란을 통한 작은 발걸음이 인간의 우주 생식을 위한 위대한 도약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